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구미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폐업의 항의에서 고용 승계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분들이 164일간 고공농성 중에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날 구미 현장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일본의 니토덴코의 평택 사업장인 한국 니토 옵티컬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가 작업하던 물량을 다 가져가고 30명의 노동자를 새로 뽑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한국 옵티컬의 11명의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노동자분들이 5월부터 평택 한국 니토 옵티컬 앞에서 어렵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 단순한 요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니토덴코는 공장을 세울 때 특혜를 받고 수조원이 넘는 돈을 일본 본사로 가져갔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고용은 책임지지 않고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빼돌려 뻔뻔하게 공장을 돌리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나 2년 가까이 투쟁을 하고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쫓겨나서야 세상을 알았고 이 나라가 일본 기업에게서 자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 분통에 터집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저희 11명이 고용승계로 이 지독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저는 외투기업에서 일했으나 외투기업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에서 많은 외투기업의 먹튀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빼앗긴 일이 빈번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공장입니다. 니토덴코는 국내의 구미 공장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와 평택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 니토 옵티컬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2004년 공장이 가동될 때부터 2022년 10월 폐업할 때까지 7조 7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니토덴코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특혜도 한몫을 합니다.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세와 각종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투기업에 지원된 혜택은 모두 국민의 혜세로 마련된 재원입니다. 외투자본을 유치할 땐 아낌없이 주다가 먹튀할 땐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정부의 노동자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화재가 나자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청산은 위장 폐업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회사가 1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생산 물량이 상당 기간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청산 통보를 하기 전에 이미 물량을 한국 니토 옵티컬로 빼돌려 대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옵티컬은 폐업했지만 니토덴코는 중단된 사업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위장 폐업이 아니면 뭐가 위장 폐업입니까?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물량을 가져간 평택 공장은 9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구미 공장 물량을 생산을 위해 평택 공장은 30명의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 11명의 고용승계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사측은 고용승계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일본 기업 니토덴코는 손배 가압류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의 강제 경매, 통장 압류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묵살하고 이런 파렴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외투 기업의 유치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삶은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협박과 괴롭힘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일본 기업 니또덴코의 행동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외투 자본의 위장 폐업과 먹튀, 노동 탄압과 인권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결정권이 있는 일본 본사 관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일본 원전 투쟁에서는 사척이 우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고 주주들에게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상황을 알리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소액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겠지만 온몸을 던져서라도 후회 없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외투 기업들이 먹튀 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먹튀 방지법, 옵티칼법을 만들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는 모회사인 일본 니또덴코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니또덴코에 촉구합니다. 니또덴코는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니또덴코는 구미와 평택에 각각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와 한국 니토 옵티칼 공장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겼습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는 18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그리고 한국 니토 옵티칼은 23년 동안 15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두 기업을 통해 일본 니또덴코가 벌어들인 돈은 17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니또덴코는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 노동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만 챙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구미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평택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일감만 챙기고 수십 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하던 노동자는 내팽개친 것입니다. 구미에서 평택으로 한 달 만에 물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동한 것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와 한국 니토 옵티컬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니또덴코도 사업 보고서에 자회사로 칭하며 한국 두 공장의 손익을 모두 계산해 주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물량을 가져간 한국 니토 옵티칼은 매출이 1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6%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구미공장 청산으로 해고된 11명의 노동자뿐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불탄 공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164일째입니다.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각층에서 니또덴코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니또덴코는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일할 곳이 있는데도 물량 이전에 따른 신규 채용도 진행했으면서 11명의 고용만큼은 안 된다는 주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니또덴코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니또덴코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고통도 일본 기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외교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니또덴코는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17조 원의 수익을 일본으로 거둬들이고 고작 11명에 불과한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외면한다면 먹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니또덴코는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미국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사업관계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한 노동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니또덴코가 세계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노동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의 인권과 민생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국 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니토덴코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